오늘도 서울역에 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경찰들이 나와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 및 서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경찰, 민생을 위한 민주경찰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대를 역행하는, 과거로 역행하는 행안부의 출석 처리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과거로의 탈피, 정권으로부터 탈피, 중립성과 독립성을 찾고 싶은 경찰관들입니다. 희생과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민생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경찰관이 되고자 합니다. 의견 수렴이고 경찰서장 회의는 집단 행동과 회의 참석 총경의 감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민의 민주 통제가 아닌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거부한다. 거부한다. 쿠데타가 웬 말이냐? 하나이가 웬 말이냐? 루삼룡 총경의 대기 발령을 즉각 철회하라. 이미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따랑스는 대한민국 국민 믿습니다. 꼭 국민들이 우리 경찰 진짜 응원해 주시기를 진짜 정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알고 서명하는 분도 좀 늘어났죠, 어제보다. 예. 오늘 서명이 많습니다. 예, 서명도 막 온라인 서명 지금 우리 수천 명 우리 방에 됐어요. 아, 예. 예 지금 고맙습니다. 뭐 온라인 서명 때문에 이 방송을 하면서 예. 링크를 사방에 퍼나려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꼭 좀 경찰국 신설. 예, 내일은 기자회견 있고 모레는 집회도 하고 경찰청 앞에 그렇게 할 예. 거니까. 예. 자.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신념 잃지 마시고. 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2시에 경찰청 앞에서 우리 민주 시민 단체들이 경찰국 반대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경찰국 신설 반대 예, 오늘 기자회견을 2시부터 하는데 우선 이곳에 지금 화환을 한 1000개 정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오늘 화환 보내기 있겠죠. 2022년 7월 23일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이런 것들이 서울의 소리도 오늘 화환 예, 각 기자들마다 하나씩 우리 한 20명 되니까 20개 보내라고 그럴까요? 너무 부담 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비껴줘 여기는 그만큼만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라. 아, 내 목소리 하나보다도 더 크게 경찰국 신설을 당장. 저는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 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지금 정치 세력 기반이 약한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이 예, 검찰은 상하겠지만 아직 경찰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경찰청장까지 장악해서 예, 윤석열의 독재검찰공화국을 지금 시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우리가 취약을 선택할 거냐 착을 선택할 거냐 예, 현재 경찰이 착이라면 경찰국 신설이 돼서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이 경찰을 장악하면 최악의 경찰이 될 거다 이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경찰국 신설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 경찰국 신설이라는 80년대나 있을 법한 독재 시절에 독재 정권 하에 내무부에서 치안본부를 만들어놓고 우리 많은 민주인사들을 저 악질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소 군실에 가다 놓고 인권을 유인하고 인권을 살렸던 이 80년대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권에서 거침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